80년대 말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가수 해볼 생각이 없냐고 제안을 받은 적이 있죠. 야, 얜 백인이잖아. 아닌데요? 저 오리지널인데요? 필리핀 사람인 줄 많이 착각을 했지, 준호를. 춤을 좀출줄 알아? 춤은 13, 뭐12 요맘때요. 중학교 들어가고 그때부터 췄어요. 요즘에 문나이트, 예전엔 국일관에서. 얘가 또 춤하면은 이겁니다, 이거. 그래? 어디 한번 쳐봐. 당장 계약하자. 저 지금 오복과 오복성 하고 있는데. 오복과 오복성은 아마도 그때 당시에 그 순위 프로에 제일 많이 올라갔던 게 10위권 안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찾은 친구가 준호가 추천한 친구가 현진영이에요. 수만 형이 둘 중에 누굴 더 좋아하실까? 너희들 노래 한 번만 불러보겠니? I'm in my dream. 굿나잇은 88년도 경이었던 것 같아요. 이곳에 오는 그 주한미군이 춤을 기가 막히게 추는 친구가 있었어요. Yo, give me a beer. 와, 얘가 형 웨이터잖아 봐. 이태원에서 춤췄던 친구들 치고 뭐 영어 다 하죠. Hey, I'm your boy. You're my girl? Yeah, see wanna try the baby split up. Whoa, don't speak English like that. I don't understand. 널리 바디랭귀지로. 널리 Man, William here, go ahead. Can't touch this. 와, 진짜 간지난다. 저 형들은 역시 문나이트 VVIP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준호, 현석이 자기네 마음대로 수시로 들락 그랬죠. 저는 기억 안 나는데요. 아, 저는 바에는 들어가 본 적은 없고요. 오, yeah, that was so cool. Check me out. 전혀 다른 형태의 춤을 추는 주한 외국인이 있었던 거죠. 아, 이게 미국에서 유행하는 토끼춤이구나. 아, 저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춤이구나. 뭐 거의 6개월 이상은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문 닫을 때까지 연습하다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여러 친구들이 있는 중에서도 준호가 발에 피가 날 정도로 연습을 하는 친구니까 내가 그것만큼 인정을 해요. 그래도 유별나게 좀 자신 있다는 게 웨이브 댄스예요. 장난해. 와, 춤 봐. 와, 형, 진짜 테크닉 진짜 지존이다, 지존. 저희도 형처럼 춤추고 싶어요. 실력으로는 우리보단 잘한다고 인정해요. 근데 멋있어 보이는 거? 그거는 우리가 더 낫다고 생각은 해요. 야, 암만 춤 잘 추면 뭐해. 그래봤자 백댄서인데. 백가리들은 춤들이나 열심히 춰. 형은 가수라 노래 연습하러 간다. 저 자식이 저게 지가 언제부터 가수였다고. 두고 봐라. 와우와가 더 잘 나갈걸? 잘난 척은 아니지만 현진영보다 와우와가 훨씬 인기가 많았어요. 특히 구준엽 씨. 그 당시 지금 현진 형이 막 연습생으로 연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곧 나오려고, 데뷔하려고. 그래서 토끼춤이라는 걸 갖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인디바이벌 사랑 이어지는 모델. 황남정. 멀리 보이네. 보인다! 아, 참. 야, 저 우리 건데 먼저 해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저거?
와,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친다 이거지? 수만 형이 정말 화내실 텐데. 그랬을 때 수만 형이 준호한테 대한 좋았던 감정이 조금은 사라졌을 표현을 했었죠. 그럼 누가 유출시킨 거야? 원래야. 네가 그런 거야? 형, 저 원래 그렇게 치사한 놈 아니에요. 이 발음이 왜 이래 이거. 준엽이 너, 네가 그런 거야? 아, 제 머리 숯을 걸고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떠듬어? 왠지 더 수상한데? 계획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때는 사실 그 토끼춤이 기류였어요. 미국에서 유행했던 토끼춤은 나미와 붕붕, 김한선을 통해 한국에서도 유행됐다. 우리 할머니요, 빗자루로 막 때려요. 테이블 위에다 이제 술을 이렇게 엎질러거나 그러면 사정없이 가져가 버려요. 마실 자격이 없다는 얘기지. 설치야, 진짜.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다 안 마신 거예요? 아, 빨리빨리들 좀 마셔. 문 닫을 때 다 했는데 집에 갈 생각만 하는 거. 저 총각은 체력도 좋아. 아, 또 하는 거? 사람들이 자유롭게 쳐주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아, 양현석이 왔다고. 새벽 3시쯤에 양현석이 딱 들어오면 빙 돌렸어요. 형님, 저희도 기술 한 번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세요. 한 번만요. 네? 한 번만요. 한 번만. 원타임. 문나이트 최고의 춤꾼 양현석. 현진영의 친구이자 이준호와 함께 전설의 댄스팀 스파크, 박남정과 프렌즈로 활동했다. 그의 춤에 감동했던 송백경과 오진아는 양현석의 눈에 띄어 후에 원타임으로 데뷔한다. 양현석이 이렇게 문나이트의 존재는 어떠냐면 현석이가 와서 한 동작만 딱 춤추고 딱 머리 꼽아서 나가요.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또 유행이 돼요. 다 머리 이렇게 만지면서. 다 만지면서 다. 머리 만지면서. 젊은이잖아요. 저희가 하고 싶은 거, 발산하고 싶은 거, 어른들이 못하는 이런 점들 계속 발산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인기를 받고 싶어요. 저희들이 좋아하는 거 하면서. 이준호와 양현석이 문나이트를 주름잡던 시기, 서태지는 헤비메탈 밴드 신하위를 탈퇴하고 무궁화 밴드로 자리를 옮겼다. 이 일을 계기로 양현석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뤄졌다. 서태지라고 우리 팀 베이스야. 안녕하세요, 태지예요. 외모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여자라 그래도 믿겠는데? 나랑 같이 무궁화하는데 춤 배우고 싶다고 널 소개시켜달라잖아. 그래? 무궁화 멤버면 우리 다음 타임으로 뛰었을 텐데 너 왜 이 친구를 몰랐지? 얘가 워낙 그래. 너무 조용해서 존재감도 없고. 그런데 이런 애가 신화위에도 있었다니까. 이렇게 조용한 친구가 신화위까지 했단 말이야? 네. 신화위는 어떻게 있었던 거야? 그냥요. 춤은 왜 배우고 싶은데? 그냥요. 어떤 춤 추고 싶은데? 그냥. 넌 그냥이란 말밖에 할 줄 모르냐? 야, 그래도 얘 내가 본 중에 오늘 최고로 말 많이 하는 거다. 와, 서태지라는 친구는 아이돌 같다, 아이들 같아요. 사회생활에는 잘 모르는 친구라고 생각해요. 자, 잘 보고 따라해봐.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서태지 씨는 댄서는 분명히 아닌데 저희가 추는 춤이 쉬운 춤은 아니었거든요. 몸부터 풀고하자. 너무 몸이 뻣뻣하니까. 잘 보고 따라해.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뭐해, 뭐해. 왜 이렇게 몸 푸는 것도 이렇게 흐느적거려? 서태지 씨는 정말 곧잘 따라했어요. 네 느낌이 어떤 줄 알아, 지금? 야, 이게 무슨 춤이냐?
최고의 DJ 신철. 당시 유명 DJ였던 신철은 이준호와는 친형제 같은 사이로 후에 DJ DOC와 유승준을 데뷔시켜 스타덤에 올려놓은 제작자이기도 하다. 요즘 대세는 토끼춤이지. 날 봐. 다시 어둠이 내리며 이 춤은 제자를 시켜야 되는데 왜 자꾸 앞으로 나갔지? 아 그냥 쭉 그냥 대박. 너는 진짜 춤 안 될 것 같다. 왜 춤추고 싶어? 실은요 가수가 되고 싶거든요. 노래는 잘하고? 사실은 곡 몇 개 써봤어요. 곡을 썼다고? 제가 좋아했던 음악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음악들을 혼합시켜봤는데요. 근데 트래시 메탈은 옛날부터 좋아했던 음악이고 그 랩도 옛날부터 좋아했던 거고요. 테크노는 앞으로 제가 좀 지향하는 음악이고요. 국민 락커 김종서. 한국 가요계의 대표적인 락그룹 신하위의 보컬이었던 김종서는 당시 영입됐던 17살의 베이시스트 서태지와 4집 활동을 함께 했다. 우와, 어떻게 저렇게 올리지? 이게 바로 3단 곰이라는 거야. 아, 훗날 사람들이 이걸 알아줘야 할 텐데. 그거 어떻게 한 거예요? 저도 가르쳐주세요. 이건 말이지, 최대한 하나 더. 소리만 질렀더니 완전 배고프다. 제가 뭐 좀 사올게요. 아니야 됐어. 끝나고 나가서 먹지 뭐. 그냥 음료수나 간식 사올게요. 종서 형이 코러스도 해주시는데. 잠깐, 너 설마 이번에도 그러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이번에도 뭐야? 아니 제 말이야, 나랑 같이 신화회 잘 있다가 하루쯤에 갑자기 사라졌잖아. 왜요? 맨들 알아? 대철이 형이 1,000원을 주면서 담배 사오라고 했더니 네 하고 받아가더니 그 길로 관두가 안 나오더라고. 헐 대박. 아무튼 확실히 뭔가 미스테리한 구석이 있는 애긴 해. 혹시 외계인 아니에요? 어린애가 노래도 보통 노래가 아니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환상 속의 그대 같은 경우는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 지금 몸에 전율이 흘러. 내가 음악적으로 아주 뛰어나. 가수 하고 싶어 안 됐지? 나랑 그룹을 하자는데 춤이 좀. 누구 춤 잘 춘다면 없겠어? 영원이랑 한다며. 같이 하려고 했는데 얘가 나랑 동급인지라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질 않아. 혹시 누구 없겠어? 글쎄. 아, 이런 음악을 가지고 춤을 춘다면은 정말 뭔가 보여줄 수 있겠다. 내가 하고 싶은데 난 좀 그럴려나? 형은 어? 어떻게 생각해? 아무래도 동급보단 내 밑으로 구하는 게 낫겠지? 어, 밑으로? 그게 너한테 편하겠다. 내가 하고 싶은데 어쩌지? 말할까? 아, 배고프다. 내가 볶음밥 시켜줄까? 뭐? 형이 사는 거야? 정말이지?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잘 기억 못한다고. 혹시 그룹에 껴달라는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이태원의 한 카페에서 양현석 씨가 약속을 잡아가지고 태지를 처음 봤는데. 어, 왔다. 추리닝 바지를 입었던 걸 기억나거든요. 머리가 상당히 길었고 안경을 쓰고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태지예요. 이 친구가 음악의 신동? 근데 제가 들었던 그 데모에 있는 음악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너무 곱상하게 생긴 남자아이가 얘가 맞나? 이런 느낌. 죄송해요, 그룹 이름이 서태지와 아이들이라서. 아니야. 서태지와 아이들. 유치하다? 좀 유치하다라고 생각했어요. 현석이하고 저는 약간 좀 짜뚱? 근데 왜 이름을 서태지로 한 거야?
그냥 과격하게 짓고 싶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한글이 태하고 지거든요. 그래서 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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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과격하긴 하네. 성은 태지에 잘 어울리는 걸로 붙여봤고요. 곽태지, 홍태지, 변태지. 이건 좀 아니다. 잘 잤다, 잘 잤어. 나는 사실 와하처럼 두 글자로 이름을 짓고 싶었는데 서태지와 빅뱅. 우리가 시대를 앞서가는 음악을 하잖아. 영턱스 어때? 서태지와 영턱스. 이준호가 첫 번째로 발굴했던 5인조 혼성 댄스 그룹 영턱스 클럽. 그냥 아이들로 하자. 아, 옛날 같으면 이 나이에 아이 낳는 건데.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하냐. 이런 애가 제일 빨리 가잖아, 진짜. 너는? 넌 여자친구 있어? 아니요. 너는 결혼 안 할 거야? 얘는 몰라도 우리는 활동하는 동안 결혼하면 안 되겠다. 우린 아이들이잖아. 야, 이거 나이 23세 아이들이라니까 참. 난 25이거든. 어느 날 준호하고 현석이하고 전화가 왔어요. 매니저가 필요한데 형이 와서 해달라고. 어때요? 야, 이거 타이틀을 뭐 이걸로 한다고? 죽이지. 아, 뭐 새롭기는 한데 이게 먹히겠냐 사람들한테? 센세이션하다라는 거는 음악적인 거는 뭐 인정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된다 안 된다에 대한 거는 아니야 이거보다는 어? 그러니까 니들 뭐 지금 이렇게 했지. 뭐 난 알아요. 뭐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이거보다는 나는 알아버렸어요. 이 밤이 흐르면 절절하다. 이거 어때? 이거 그게 뭐예요? 웬마 이게 얼마나 잘 먹히는 건데 요즘에. 신수는 봐봐 잘 나가잖아. 됐어, 그건 발라드고 우린 댄스 그룹이라니까. 잘났다. 아유 그래 댄스 그룹이다. 됐어 인마. 그나저나 태지야, 너도 댄스 그룹에 좀 맞게 머리 좀 다듬어야 되지 않겠냐? 본인도 그 긴 머리를 자르긴 해야 된다라고 느끼고 있었고. 꼭 잘라야 돼요? 이건 너무 락이나 메탈 쪽이잖아. 네. 그리고 이 형 진짜 미용사였어. 진짜요? 어, 형이 춤 좀 추기 전에 미용일 좀 했었거든. 아, 직접 미용실도 차렸고. 그리고 연예인들도 머리 많이 했어. 야 걱정 마. 너도 한 번에 너무 많이 자르면 어색할 테니까. 그래도 한 번에 자르지 말고 그러면 몇 번 나눠서 잘라라. 내가 등까지만 자를게. 너 숱이 좀 많다. 머리도 안 감았어. 그걸 어떻게 잘라야 되지? 준호 형은 커트밖에 할 줄 모른다. 뭐야 너? 나 이런 사람이야. 야, 너 형한테 절대 머리 맡기지 마. 나 지난번에 형님 미용실 가서 머리 했다가 머리 이렇게 대머리 됐잖아. 야, 그건 파마약이 센데 네 머리가 약한 거야, 네 머리가. 걱정 마, 다시 날 거니까. 안 나기만 해. 준호 형 망해버려라. 야, 거기 내가 아는 미용실 아니거든? 아니야? 아니야? 나도 형이 아는 미용실인 줄 알고 가서 머리 잘랐는데. 아니야. 아, 괜히 거기서 깽판 났네. 걱정 마. 내가 차린 건 벌써 망해버렸으니까. 저 정말 잘라야 돼요? 형이 아주 예쁘게 해줄게. 태진 머리 생각만 해도 약간 으쓱하네. 제가 그 직접 머리를 잘라준다고 생각하니까. 어때? 마음에 들어? 둘 다 수고했어. 2박 3일 동안 머리 자른 건 네가 처음일걸? 이야, 이게 누구야? 사람이 확 달라 보이네 아주. 좋아.